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꽃밭에 나왔는데요. 오늘 꽃밭에서는 이제 빈자리에 접시꽃 씨앗을 심어볼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해살이 꽃이 좀 시든 자리를 정리를 좀 하고 접시꽃을 심으려고 하고요. 여러 해살이 꽃은 좀 남겨놨어요. 그래서 이 사이에 심어볼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접시꽃 씨앗이고요. 접시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꽃투리를 맺거든요. 그래서 이 꽃투리 안에 이런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. 접시꽃 씨앗은 해를 봐야 싹이 트는 애들이라서 그냥 흙 위에 올려두고 이제 흙을 그냥 덮어줄 거예요. 살짝만. 자, 이렇게 흙을 고르고 두 개씩 넣어볼게요. 이렇게 심었는데요. 간격은 얘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30-40cm 정도 넓게 해주는 게 좋고요. 비가 와서 촉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결을 저는 이렇게 살살 뿌려서 싹이 잘 마르지 않고 잘 나 있을 때 거고요. 만약에 왕겨가 없으면 이렇게 이런 그물망이 있으면 그물망으로 덮고 바람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싹이 나는 걸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일주일 뒤에 다시 밭에 왔어요. 여기 이렇게 싹이 나고 있는 거 보이나요? 비가 많이 와서 심은 게 다 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싹이 났어요. 이 자리는 보니까 싹이 없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. 얘도 어쨌든 이렇게 싹이 났으니까 얘를 잘 키워보려고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길 바랄게요. 그러면요.